자, 다음은 23번 보시겠습니다.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는 냉동기에서 냉매 상태량은 압축 전후 엔탈피 각각 379.11kJ/kg 그리고 424.77kJ/kg이고요. 규축 팽창 후 엔탈피가 241.46kJ/kg입니다. 자, 압축기 효율이 80%고요. 소요 동력이 4.14kW라면 이 냉동기의 냉동 용량은 약몇 킬로와트일까? 이러한 문제입니다. 요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압축기의 효율. 이것이 얼마다? 0.8이라고 했죠. 80%. 자, 압축기의 효율. 요것은 어떻게 되냐? 실제 소비 동력이 압축기에서는 이론 소비 동력보다 이제 많이 들잖아요. 소비 동력. 요게 이제 효율이다. 이런 것이 압축기 효율.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 동력. 그래서 이제 실제 소비 동력 요것이 바로 얼마냐면은 4.14kW가 들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냉동기 구하고자 하는 냉동 용량 요거를 X로 놓읍니다. 놓으면은 요거 이론 소비 동력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론 소비 동력은 주어진 식에서 자 여기에 424 출력 42 엔탈피, 압축 후의 엔탈피, 424.77 빼기 379.11 이렇게 되고요. 밑에 이제 규축, 이렇게 379.11 빼기 241.46이에요. 여기다 이제 X, 냉동용을 곱하면 이론 소비 동력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시면 137.65 분의 45.66 X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요시 이런 소비 동력이 있죠. 여기다가 요거를 딱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0.81이라는 것은 45.66X 137.65 분의 실제 4.14. 요거를 4.14. 이렇게 이제 줄이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딱 맞춰서 써보자. 그죠? 그래서 이제 에타 0.8은 4.14 분의 137.65분의 45.66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X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45.66 분의 0.8에다가 곱하기를 137.65 곱하기 4.14를 합니다. 그럼 쭉 해서 계산하면 약 9.98kW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러한 얘기죠. 두 번째 거, 여기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들어갑니다. 초기 최적 VI 상태에 있는
피스톤 이것이 외부로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VF로는 상태를 했다. 그러니까 최적 변화했다. 뭐 이런 얘기죠. 했는데 다음 중 외부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요건 이제 하는 얘기고 요거만. 외부로 가장 많은 일을 한 과정이 있죠. 예? 이게 스타트 한 거예요. 예, 정업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 W는 인테그랄 P DV단 말이에요. 정화 P, 예, DV야. P, DV. 그래서 정화 P, DV. 델타 V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P, DV. 요거 해야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많은 일을 한게 바로 정업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등원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답은 정압 과정.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등원에서는 어떻게 되냐? W는,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했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1. 인테그랄 P, DV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등원 과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W는 PI, 이거 PI를 P1 이렇게 쓸게요. 그냥 P1, V1, ln V1분의 V2. VF는 이제 V2라 쓴 것입니다. 이게 되고, 이것은 또 P1, V1, ln P2분의 P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MRT. 네? MRT, ln, V1분의 V2. 이것은 또 MRT, ln, P2분의 P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합과정은 아까 보셨고. 정합과정은 그래서 W, 인테그라, PDV 해서 P, 델타 V.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 세 번째 단열과정. 단열과정에서는 1.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단열. K-1분의 1. P1V1 빼기 P2V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은 폴리트로픽 지수 N 빼기 1분의 P1V1 빼기 P2VT.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최적 변화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합 과정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부호가 모두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폴리트로픽 과정 있죠. 그래서 지수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원하고 이것이 단열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수가 이제 커진다면 커질수록 바로 일이 적어져요. 하다가 뭐냐면 정적 과정이 됐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정적이라는 건 뭐냐? 바로 델타 V 여기다 P 델타 V. 델타 V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정적에서는 델타 V 제로니까 일안 했다. 일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일을 한거 묻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정압 과정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